반가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득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문제입니다. 22회 27번 문제입니다. 보증금 1억을 7천만 원으로 내리고 3천만 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 상한액은 이렇게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0.5%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뀔 수 있고요. 이 33회 시험에는 뭐 기준금리가 지금 더 높죠.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이 3천만 원 곱하기 기준금리 0.5% 더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러면 2.5%입니다. 3천만 원 곱하기 2.5%를 하면 75만 원이고요. 75만 원 나누기 12달을 하면 한 달에 62,5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2% 또는 1할 중에서 1할이 10%죠.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62,500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를 0.5%라고 가정하면. 자, 해설을 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게 지금 연 10%입니다. 연10% 1할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0.5%라고 가정하라고 했으니까요.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이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요. 예, 연 10%보다는 연 10%가 더 높죠. 그래서 2.5%를 곱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3천만 원 곱하기 2.5% 하면 75만 원, 75만 원 나누기 12 하면 62,5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잘못됐네요. 5% 초과할 수 없다는 거는 5%가 아니고, 지금은 월차임 전환 시그 증액 청구는 5%고요. 월차임 전환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대학이 2.5,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62,5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입니다. 28번.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은. 1번. 2018년 10월 26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8년 10월 27일 오전 0시다.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생기죠. 예, 그래서 2018년 10월 26일 날 이사하고 재임신고를 마쳤다면 27일 오전 0시 맞습니다. 이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한 집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그 집은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X입니다. 취득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집은만 기재해도 됩니다.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집은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했는데, 계속 대항력 유지됩니다.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했으니까요. 임차인이 신청서에는 똑바로 적었다고 돼 있으니까,
4번 주식회사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했는데 적용 안 됩니다. 대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하고 LH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지방공사는 적용되죠.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전세권은 유효하죠. 전세권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면 대항력 유지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시 도지사에게 그냥 보고하라고만 하고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은 없죠. 3번 시 도지사는 신고 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신고 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시도지사는 신고 관청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 도지사는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